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어냈어. 그런 것 같아. 이 밤에 몇 시지? 12시. 아빠가 락볶이 해줘요. 락볶이. 맞아?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 다른 거는 안 해주지만, 안 해주지만. 좋아하는 요리가 아니라 쉽게 하는 요리. 다른 요리 하기 싫잖아. 귀찮지. 요리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 계란만? 나중에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 다 사고 싶어야지. 오빠? 응? 저는 이제 한국 여자로 느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미국 여자랑 결혼 때문에 왔잖아.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될 게 뭐 있어. 내게 얘기했거든. 우리 남편 이제 너는 한국 여자다. 별로 외국 여자처럼 안 믿겠다 했다. 근데 그럼 로비아도 왜 한국 여자랑 똑같다고 하는 거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근데 그 뭐 있어? 못 따로 그럼 우즈벡 여자랑 결혼해. 아휴, 사람마다 다른 건가? 오, 진짜 맛있겠는데? 어? 어? 오. 진짜 맛있겠다. 아빠가 간 안 봤는데? 이 밤에. 안 맵게 한 건데 이게? 이 라볶이 이것보다 안 매우면 어떡해? 고양이 너한테 못 줘. 맛있다. 맵다. 먹을래? 못 먹어 너는. 줄 줄 알고 쳐다봐자꾸? 없어. 매워. 오빠 우즈벡 여자랑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 좋은 거? 요즘 우리나라 좀 뭐 페미니즘 이런 게 좀 문제잖아. 그거 얘기했잖아. 다른 거 뭐가 달라졌다 인생이. 인생이? 나는 우즈벡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이게 달라졌다 그런 게 있잖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지금은. 아 그래? 그냥 외국 여자랑 살았다는 살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 그냥 살아. 우즈벡 여자랑 결혼해서 휴양한 적이 있어? 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왜 나는 우즈벡 여자랑 결혼했을 때 미쳤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잘한 건가 아닌가 그런 그냥 막연한 두려움? 왜냐면 그때는 하다못해 사기 결혼 당한 사람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혹시 나는 사기 결혼 당하지 않을까, 뭐 속는 건 없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지.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오래 못 산다고 못 살 것 같았어. 왜?
학교 많이 사와가지고 정이 엄청 덜어지고 이난 결혼을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생각하고 혼자 앉아있지 혼자 생각해 왜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었을까? 왜 선택했을까? 생각이 없었지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처음 시간을 했지 생각 없이 고른해버렸으니까 그때 어렸나? 어려서 그런가? 그치 어리니까 못 모르고 그냥 근데 루비야 그건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해도 우즈벡도 우즈벡 남자랑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야 그치 워낙 어렸을 때 사는 건 똑같으니까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일찍 결혼한 게 아니라 우즈벡 남자랑 결혼해도 일찍 결혼한다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거 생각 안 하고 3일만 결혼하고 그때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거든 3일 만에 결혼하고 또 비행기에서 신나고 놀도 오고 혼자 자고 오고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런 생각을 딱 생각했더라고 나오더라고 나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런 두려움 갖고 살았어 그래?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걱정이야 그냥. 그럼 처음에는 나 보고 뭐가 마음에 들었어? 성격이 좋아 보였어? 응? 성격이 좋아 보였어? 반대를 보시고 아니야 성격 좋아 로베 좋았어? 근데 어떻게 좋았는데? 성격 그걸 하루 만에 알 수 있나? 다른 알 수는 없지 응? 그냥 첫인상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 안 무서웠어? 무서웠다니까 처음부터 계속 얘 잘하는 건 계속 이런 마음 계속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잘한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가 마음에 들었어? 성격이라니까 몸이 안 해? 어? 성격만 마음에 들었어? 얼굴 아, 다 전체적으로 나는 한 가지만 딱 꽂혀가지고 결혼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다 보지 가정도 보고 그게 왜냐면 한국에서 연애했었으면 그런 거 안 보지 일단 사귀고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겠지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결혼은 목적으로 한 거잖아 우즈벡에 네 맞아 그래 여러 가지를 봐야지 얼굴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집안도 봐야 되고 종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합 점수가 높았다고 해야 될까? 무슨 접수? 종합 점수. 뭔데요, 그거? 예를 들면 진짜 이쁜 여자 하나 있었어. 얼굴이 100점이야. 딴 거는 막 다 점수 안 좋은데. 근데 걔는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조금씩 그래? 성격, 얼굴, 집안 뭐. 모든 거 내가 맞췄네. 종합 점수가 높았다고. 체조도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다 모든 거 다 해서 종합 개인 종합 1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다 골고루 잘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진짜 잘하는 거지. 그런 거야?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결혼했어. 그런 거 같아. 그냥 뭐 한국 가면 뭐 아니 한국 같아, 아니야 한국 그 있잖아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 한국 어디인지도 몰랐어. 시골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상하지? 어디 가면 시골 있잖아. 나 그것도 몰랐어. 아, 우즈벡도 시골인데. 그래, 근데 나는 한국에서 너무 이쁜 도시만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몰랐고. 딱 공항 내려가자마자 몇 시간 걸었잖아. 내가 보기엔 보령이 남한과 남대전 이런 데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그래 나는 그 대신에 내가 남한간, 삼말간 한 번도 도시 가는 적 없었어요. 시골 가는 적 없었어. 항상 타시켄트만 살기 때문에. 아, 뭐 우즈벡 사람 다 그렇더만. 삼부. 그 오빠랑 같이 고속도로 탈 때. 월미나 하잖아. 맨날 월미였지. 맨날 차.
요즘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이 죽겠다 하지. 아, 얘기했잖아. 다 여러 가지. 가게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커? 작어. 어? 작어. 뭐가 작어? 커 그러지 않았어? 아니. 바꾸라고?